안녕하세요. 세계 속에서 만날 꿈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된 엉뚱새 스쿨 앤 상담소 대표 정유희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3년 동안 총 98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찾아가는 꿈 상담소라는 컨셉으로 전 세계를 곳곳을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앞으로의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고 발견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그런 상담 여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돌아왔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여행에 있어서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 만났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나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어떤 꿈이 달라요?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은 세계 속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어떠한 인사이트들과 차이점 그리고 깨달은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기대되시나요? 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해 드리면 참 좋겠는데요. 987일 동안 여행하고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20분, 30분의 시간 동안 다 전달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분들은 아주 아주 많이 있지만 그중에 극히 일부만을 전해드림을 조금 양해를 드릴게요. 네. 저희는 987일 동안 20개국을 여행했고요. 총 51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관광의 목적으로 한 여행이 아니다 보니 한 도시에서 뭐 한 달 거주하면서 현지인들과 또 친해지고 적응하는 시간들이 걸리기도 했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하는 그런 여행 코스였습니다. 저희는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꿈을 만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이렇게만 상담했다면 점점 그 케이스들이 늘어나면서 더 해주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되게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제가 나눠주고 상담해주고 여행하고 에너지만 쓰기만 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행을 통해 저에게 배움과 깨달음과 또 다른 저의 꿈들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사례로 준비했는데 보여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플로라입니다. 네, 꽃이라는 이름인데요. 얼굴도 너무 이뻐요. 이 친구는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라는 도시에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과 K-POP 노래를 좋아해서 한국이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국이 너무 좋으니까 한국어 학과를 선택했어요. 단순히 K-POP을 좋아해서 한국어 학과에 들어갔어요. 공부하니까 한국어 실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 학년이 다 됐는데요. 자기가 한국어를 좋아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더 채워야 하고 또 앞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진로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고민 중인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랑 상담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했습니다. 네, 이 친구는요. 그래서 영어도 할 수 있고 헝가리어도 할 수 있고 또 한국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행과 또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상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달란트들을 접목해서 한국어와
헝가리어와 영어, 한국어로 사람들을 친절하게 여행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여행 가이드, 상담해주는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약속으로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 단계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대학원도 가면 좋을 것 같고, 네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 교환학생이 있다 하더라고요. 헝가리 사람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그게 돼서 한국에 오면 내가 너를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내가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잊지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나 봐요. 얼마 전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저희가 사는 부산에 놀러 왔고 같이 바다도 보면서 제가 떡볶이를 해줬습니다.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하면서 떡볶이가 맛있는 게 아니라 참외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면서 이제 저희는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간 점검을 해주면서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교환학생을 끝나고 이제 헝가리로 돌아가면 또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계속 공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났던 친구는 대전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치기공과를 졸업하고 치과에서 치기공사로 근무하던 중에 아무리 공부하고 이제 직장까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힘들었다고 합니다. 내 흥미와 관심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걸 직장을 들어가고 나서 깨달았다고 해요. 이 친구랑 또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 보았습니다.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 친구는 디자인에 관심 있고 브랜드라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배운 적은 없지만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이것들을 모아서 디자인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마케팅 전략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창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나서 이 친구의 꿈을 응원했는데요. 이러한 회사에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어떤 회사에서 이 친구를 스카우트해가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친구는 현재 승진까지 하면서 열심히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호주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20살이 되면 우리 부모님 허락 받고 결혼하자 하고 약속을 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대학교 다니고 자기 전공이 음악이거든요. 첼로 연주고 음악인데 공부도 열심히 남편과 같이 하기로 약속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살림을 사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런데 게다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육아까지 하다 보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이르러서 학교를 잠시 휴학한 상태였습니다. 출산 후 우울증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자기가 계속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던 중에 한 가지 경력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속상하고 아팠던 힘들었던 나머지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저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지고 싶 꿈과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꿈, 이 부분을 상담하면서 사랑과 감사를 행복하게 표현하는 뮤지션이라는 꿈을 설정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 전공이 첼로인데 첼로 뚜껑을 안 연 지가 몇 년이 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한 걸음 더 꿈을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먼저 저희에게 제안을 했어요. 언니 부부와 꿈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땡큐지 고마워 하고 이야기했고, 이 친구가 만든 이쁜 노래에 제가 이제 꿈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담은 가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한 곡을 만들었는데 다음에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친구는요, 한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메이크업 학과를 졸업한 친구입니다. 한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생도 되었던 친구예요. 근데 자기의 꿈을 더 실현해보고 도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갔다 왔던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서 호주로 와서 만나게 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메이크업을 더 배우고 싶어서 외국에 왔는데,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적응하면서 어떤 경력을 펼치면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나마 조금은 비슷하게 경력을 살려서 취업한 곳이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일아트를 가끔씩 했어요.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서 이 친구가 속상하다 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랑 상담하고 나서 어떻게 이 친구에게 한 번에 또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때마침
호주에서 한인 뮤지컬 학교를 운영하는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마침 아가씨와 건달들 이런 뮤지컬, 유명한 뮤지컬 공연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의 공연에 이 친구를 메인 분장사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메인 분장사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고 공연이 끝나고 저렇게 인사하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한국에서 이 경력을 살려서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친구는 제가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으로 만났던 친구입니다. 처음에 제가 너처럼 꿈이 없고 힘든 친구들 응원해 주려고 꿈 프로젝트 여행 가려고 해 라고 했을 때 저희 반 학생들이 했던 말이 에 거짓말 안 갈 거잖아요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까지 뽑아서 내일 간다 출발이다 했는데 친구들이 진짜 가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밥까지 해 먹이면서 이렇게 모았던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친구는요 꿈이 없어요 힘들어요 했던 친구였어요. 고3 친구였는데 이때까지 어떤 게 자기 재능이고 흥미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막상 고3이 되었는데 대학교를 진학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대학교도 가기 싫다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를 제가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할 때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해하는지 보니까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 얼굴이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전도를 잘해요. 친구를 막 데리고 와요. 너 친구들 사이에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노래할 때 행복한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녹여볼까?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 길로 대학교도 가기 싫다고 했던 친구가 보컬학원을 등록하고 노래를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연습생이 되고 어떤 소속사에 이렇게 들어가서 연습생이 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TV에 나오니까 보세요. 아이돌 어떤 남자 아이돌 그룹에 데뷔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말했던 것처럼 저 리더십을 살려서 그 아이돌 그룹에서 리더가 되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중국에서 인기가 좀 많고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데뷔를 한 상태인데 다음에 이런 친구가 나오면 아, 저 친구구나 하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호주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만들어준 노래에 제가 붙였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음치입니다. 네, 그래서 가사만 이렇게 넣어왔는데요. 작은 퍼즐들이 모여서 큰 그림이 되듯이 당신에게 있는 별처럼 수많은 달란트들도 수많은 달란트들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요 하는 가사를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든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딱 하나의 달란트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면 할수록 저는 또 느낀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쪼잔하게 하나의 달란트만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하나만 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탤런트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별처럼 빛나고 싶은데 검은 봉지 안에 들어있어서 빛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탤런트들을 우리가 꺼내서 그것들을 하늘에 놓고 또 보이는 곳에 둬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둬서 반짝반짝 빛내서 어두운 공간을 밝게 빛내고 힘이 없고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응원을 전하고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이 명언을 보고 마음이 너무 쿵 하고 와닿았습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 다니면서 저보다 어린 20대 청년 그리고 자매인데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빵 한 조각, 오늘 하루에 밥 한 끼 먹지 못해서 배를 굶어가는 분들이 배고픔에 허기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제가 깨닫고 온 건요. 작은 사랑조차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누군가의 기대와 이런 것들에 대한 무거운 짐들 때문에 점점 자존심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주변에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집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가 돼 있을 수 있고 길에 걸어가면 저기 찻길이나 이렇게 시내 있죠. 번화가 쪽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빵을 하나 건네는 것보다 사랑과 관심,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꿈을 꿔도 괜찮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좋은 참만 세상을 아름답게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을 우리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빛내면서 더 세상을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또 몇몇 분들이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Q&A 시간 가지면서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행하면서 이렇게 교민들을 만났는데 꿈을 갖기에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외국을 여행하면서 특히 호주나 또 이렇게 태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끼리만 사는 동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제가 가장이라고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잘 꿈을 펼치면서 살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시지만 외국에 나와서 사시는 분들도 나의 한계를 한번 도전한 거고 극복하면서 더 나의 꿈을 넓히고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경험을 물려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어렵죠, 그렇게 살기. 근데 외국에서 그렇게 살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다 언어도 통하고 어떤 기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호주나 외국 사회에서는 그 나라 사람이 먼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자리를 잡고 도전을 하면 어느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호주에서 청소 일을 했는데요. 청소를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승진은 잘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한 개가 청소회사 사장님입니다. 외국인들이 인정해줘요. 한국 사람 꼼꼼하고 되게 청소 잘해. 너네는 청소회사 대표가 될 자격 있어 하고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계속 승진하고 다른 쪽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이 원래 계시던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도전할 자리야 하고 이렇게 조금 막으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이제 교민들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교회를 간데 제가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인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듣고 중부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 하시는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요. 영주권 신청했는데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입니다. 이분들의 삶에는 이게 제일 큰 가장 두려운 문제점이고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많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100세가 아직 돼보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까? 순간 머릿속에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제가 곧바로 이런 요즘 정의 내리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정의 내리는 청년의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되게 똑똑하신 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살까지가 청년의 기준입니다. 40대까지도 되게 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100세 시대?
더 나아가서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사람들을 지금 사람들의 그런 나이로 계산해 봤을 때는 60세까지가 청년의 나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시아버지가 환갑이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환갑을 같이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드리다가 생신 축하드려요. 앞으로 더 건강하세요 하면서 뭔가 제가 노인을 이렇게 모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멘트가. 그래서 나는 그래도 청년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멘트를 바꿔서 이렇게 저희 시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청년이 되신 걸 축하드려요. 아버님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셨어요. 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청년의 나이가 40대까지가 아니라 60대까지래요. 아버님은 이제 청년의 길로 접어드신 겁니다. 앞으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한번 같은 청년끼리 화이팅 해봐요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며느리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시아버님께서는 좋아하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어른 대접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자신을 청년으로, 젊은이로 봐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도 저를 좀 더 어리게 봐주고 이렇게 젊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마음과 꿈이 없이 계속 하고 싶은 게 없고 뭐 나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꿈을 꿀 수 없고 그런 상황을 탓하시면서 나는 이거 이러니까 안 될 거야. 나는 지금 바쁘니까 안 될 거야. 난 지금 직장 다니니까 안 될 거야 하고 꿈을 포기하신 분들보다 나는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됐지만 옛날에 했던 이 경험을 살리면 나는 더 꿈을 도전할 수 있겠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세월을 더 많이 겪으면서 배우고 삶으로 경험한 것들 때문에 노하우가 더 많이 쌓였어. 그러면 나는 어떤 꿈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더 동기부여하면서 꿈을 가지시고 계속 노력해 나가신다면 100세 시대 또 나이가 들어도 꿈을 잊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계 속에서 만난 꿈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부부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꿈을 상담하고 교육하고 응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만난 그런 사례 이야기들과 그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한 어떠한 인사이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인종과 또 지식이 많고 적음과 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꿈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 함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더 아름답게, 더 씩씩하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명교육개발원의 대표 신동률 목사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비전을 찾아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요. 막상 비전을 찾으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정도 사역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비전을 찾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오해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또 그 대안에 대해서 나치판을 통해서 좀 강의로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